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. 아이고, 자연은 벌써 일어나셨네요. 아이, 승희 씨는 아직 자는가? 안 잡니다. 내 지금 산에 등산 운동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올라가 볼란가? 어우, 새벽부터 가시게요? 새벽 운동을 살살 하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좋더라고. 한번 나가보자. 자연이는요,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새벽에 산을 올라서 차가운 아침 공기 마시는 걸 좋아하신대요. 아, 땅이 다 얼어붙었네요. 그래, 이게 겨울에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좀 기분도 상쾌하고 네. 또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은 아주 거기 온몸에 기운이 상쾌해진다. 네. 게을러지기 쉬운 계절인데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얻는 뿌듯함이 산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. 아, 승희 씨, 저 해 뜨네. 와, 딱 벌그리 올라오는 게 멋있네. 아, 진짜 아름다워요. 아, 멋있다, 진짜. 새해 이른 새벽, 장엄하게 떠오르는 해를 마주하고 있자니 절로 마음이 다잡아지네요. 온 세상을 밝히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, 가슴 깊이 품고 있던 작은 소망들을 빌어봅니다. 아, 집을 찍어 나오길 잘하면 올해 한 해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. 네, 다 잘 풀릴 것 같습니다. 그래. 새해 정기를 가득 받았으니까 올 한 해도 걱정 없을 겁니다. 잠은 좀 덜 잤어도 기분은 뭐 아주 뿌듯하겠어요. 아이고, 새벽부터 산 따라오느라 고생했네. 아유, 고생은요 뭐. 그래도 이게 산행 하고 난 뒤에 차 한 잔 먹으면 시원하이 좋지. 아, 그건 뭔가요? 생강차를 담아 놓은 건데 차를 꿀에다가 재워 놓은 거예요. 꿀도 네. 감기에 좋다고. 아, 차갑게 얼어붙은 몸을 따끈하게 녹여줄 생강차. 지금 딱 필요했던 거네요. 오늘 햇살도 좋은데 밖에 네. 나가서 한잔 하자고. 네. 아침 햇살 가득 받은 정원의 풍경은 언제 봐도 참 마음을 풍요롭게 하네요. 어딜 가나 다 그림 같네요, 정말. 뿌듯하시겠어요. 그럼 이게 이제 참 이게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나의 왕국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. 네. 아름다운 정원에서 즐기는 달콤 쌉싸름한 생강차 한 모금. 아, 이보다 좋은 여유가 또 있을까요?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마음껏 충전한 산중의 아침. 오늘 시작이 참 좋은데요? 아,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. 아, 정말 산중의 날씨 종잡을 수 없네. 아, 근데 이 빗속에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안녕. 들어가시죠. 아우, 닭장이었구나. 근데 닭장을 정말 크게 지으셨어요. 네, 이제 아들 저기 닭들이 운동도 좀 하고 아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크게 지었죠. 아이고, 이놈들 잘 있나. 아이고. 이곳에 15마리의 토종 닭과 오골계를 키우신대요. 그럼 이쪽에 보면은 알을 지금 품고 있는 게 있어. 알을 품고 있어요? 네. 예, 알을 품는 어미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따로 격리시켜놨대요. 이게 이렇게 안 가다 놓으면 다른 닭들이 옆에 와서 자꾸 알을 놓고 이 애를 거기 침범을 해서 안 돼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. 아, 지금 품고 있구나. 네, 막고 있고. 저 품고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닫아놓고 우리가 계란 가지고 네. 나가자고. 예. 자연이는 달걀을 주로 드시고요. 닭은 고기를 좋아하는 아내가 왔을 때만 잡아서 드신대요. 아이, 문이 열려 있었네. 닭이 몇 마리 탈출했는데요?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주가 이제 시간 되면 또 들어가. 이제 오골개들은 네. 이렇게 울타리를 쳐도 이게 날아 나와. 잘 날아. 아, 너른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. 동물들도 만끽하고 있네요. 자, 비가 오니까 점심은 집안에서 먹어야겠죠? 뭐 어떤 거 하시려고요? 볶음밥이나 한번 해보세요. 아, 볶음밥 좋죠? 아, 볶음밥. 비가 오는 날에 기름 둘러서 하는 요리가 최고죠. 예. 표고까지. 뒤에 김치통 있는데
김치통 이리 좀 줘봐요. 아, 이건가요? 아... 여기 있습니다. 이게 아주 오래돼서 아주 맛있어요. 볶음밥에는 김치볶음밥이 최고죠. 그것도 묵은지로 한 김치볶음밥. 이거 보기만 해도 네, 그래. 맛있다. 자, 승희씨 하나. 네. 자, 먹어봐요. 아, 제대로 먹었어요. 야, 이거 볶으면은 뭐 거의 게임 끝인데 이거. 자, 볶으러 갑시다. 네. 아, 여기다가. 그래. 자, 이쪽에. 야, 이 난로불에도 요리가 되는구나. 아, 요 소리. 아따, 이게 빗소리하고 딱 어울리네. 지글지글지글 네. 소리 나는 게. 야, 이 난로가 여러모로 좋네요. 참,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있고 또 추운 겨울에 따뜻하이. 네. 또 비가 오면 이렇게 또 볶음밥도 해 먹고. 자. 3년이나 묵혀서 더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. 아, 거기에 고소한 기름과 딱 만나니까 더욱 먹음직스럽네요. 와. 자, 승희 씨 밥. 이 정도면은 뭐. 이제 맛있게 볶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여기 또 어떤 맛일지 아니까 더 군침이 도네. 난 왜 맨날 군침이 돌아. 아, 냄새 이거 진짜 못 참겠는데요. 자, 이제 볶음밥은 완성됐고. 김치볶음밥에 빠질 수 없는 달걀 프라이. 네, 좋습니다. 김치볶음밥에 부족한 단백질도 보충하고 김치의 짭짤함을 보완해줄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까지. 이게 또 환상궁합이잖아요. 승윤 씨 거는 이쪽에 좀 잘 된 걸로. 아따, 잘. 소박하지만 정말 먹음직스러운 한 끼 식사가 완성됐네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래, 맛있게 드세요. 네. 아, 진짜 맛있겠네요. 창밖의 빗소리와 딱 어울리는 매콤하면서도 부드럽고 또 고소하게 씹히는 그 맛. 아, 이 맛이죠. 그래. 묵은지 김치볶음밥. 뭐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. 이 달걀도 어쩜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죠? 야, 이 골고기의 알이 일반 토롱닭알보다도 훨씬 더 맛이 있어요. 진짜 이런 소박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죠. 이렇게 자연 속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새로운 재미도 알아가게 된다는데요. 참, 집사람만 해준 밥만 먹었고. 네. 내가 요리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. 아,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음식을 해 먹으니까 아, 이런 음식에 새로운 맛이 있구나. 그 요리에 좀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아요. 지금은 많이 옛날보다 사람 된 거죠. 뭐 사람 돼서 자연에 들어와서. 무심코 지나쳤던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자연은 참 많이도 깨닫게 합니다.